또 수업을 연결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 게임인 그 육자유도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심벌링 연산을 토대로 해서 구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제가 이제 제안서 쓰는 일이 있어가지고 여러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뭔가 뭐 로봇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아 우리 지난주에 그 뭐 특별한 수업, 지역선도 관련된 것들은 조금 특별한 수업이긴 합니다만 육자유도 로봇팔 유도했어. 그리고 했더니 사람들이 그런 흉악한 짓을 왜 하냐고 그렇게 부르긴 했습니다만 지난주 아 여기 제가 나중에 고쳤나 모르겠는데 예 흉악한 짓 중에 하나죠. 사실 이게 너무 복잡해서 많이들 좋아하지 않는 수식 유도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포워드 키네마틱스 육자유도를 구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구할 수밖에 없겠고요. 지난주 자료 제가 다시 올려서 드릴 텐데 FTP에다 올려드릴 거예요. 근데 그 제가 여기 하나를 뭐 스크립트 저 파이썬 코드 중에서는 틀리지 않았는데 이거를 옮겨 적으면서 여기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된 부분에 EH3에다 420 마이너스 420을 빼놨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0으로 제가 써놨는데 오늘 요거 보면서 제가 유도하다 보니까 420을 빼놨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한 내용 중에서 다 별로 여러분들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요 부분만 숫자를 제가 420이라고 숫자를 빼놨었다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그래서 동영상 자료에 보시면 이게 지난주 자료에는 0으로 찍혀 나오는데 420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배우신 내용 전체는 똑같은데 마지막 옮겨 적으면서 420 빼놓은 거고요. 이 6개의 매트릭스, 말이 6개지 사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15개. 15개의 그 행렬을 순서대로 이렇게 쭉 곱하시면은 방금 전에 보셨던 거하고 똑같게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그 획기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전에는 이거를 풀려고 그러면 사람이 손으로 풀었어야 되는데 이게 90년대 매트랩이 등장하면서부터는 이거를 한 방에 여러분들 이거 저기 뒤에서도 제가 코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결과가 나오는데 뭐 0.1초도 안 걸려요. 굉장히 뭐 이른 컴퓨터가 하는 거니까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아 마우스 커서가 가렸네요.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이 과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부터 얘기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매트랩으로 코드를 짜보시면 별거 아닌 것처럼 금방 잘 되는데 결과물이 많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이런 스타일로 나와요. 그리고 되게 좀 복잡하기 때문에 되게 힘들다 어쩌다 이렇게 생각이 되실 텐데 이거를 이제 사실은 아마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로봇공학에서는 육자유도는 안 합니다만 삼자유도급만 되더라도 다이나믹스 수식을 만들면은 이제 페이지로 나오고요. 한 페이지가 넘게 나오고 그다음에 육자유도 이 수식을 여러분들이 오늘 보시는 수식은 되게 간단한 거고요. 사실은 뭐 세 줄로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많이 옆으로 늘려서 그렇죠. 어쨌든 세 줄이 될 수 있고 근데 이거를 그 다이나믹스라고 불리는 영역까지 같이 풀게 되면 아 미니멈 50페이지고 그다음에 보통 일반적인 방법이 한 70페이지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수식 자체가 70페이지예요. 네, 그런 것들이 로봇입니다. 그래서 수식이 지금 뭐 여섯 자유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충분히 학부 과정에서 이 순서대로 곱을 하면 매트랩으로 짜보니까 나오더라 라고 하는 데까지는 어려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뭐 흉악한 짓일 수는 있습니다만 결론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육자유도 포워드 키네마틱 오늘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오늘 좀 느슨하게 갈 겁니다. 좀 복잡하고 여러분들이 이거 뭐 괜히 들었어 하고 놀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되게 천천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거는 뭐 사람이 느낄 때 복잡하죠. 사실 컴퓨터 입장에서 보면 똑같습니다. 뭐 더하기 빼기가 좀 더 많은 것 뿐이지 복잡하지 않고요. test2.m이라는 파일 여기 다 적을 수가 없어서 제가 일부만 적어놨는데 test2.m은 방금 전에 보셨던 순서대로 그대로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0h1부터 5h6까지 6개의 매트릭스는
로테이션 Z 세타 1, 로테이션 X 마이너스 90도, 트랜슬레이션, 로테이션 Z 세타 2, 이런 각각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카피해서 코드화합니다. 자, 그러면 필요한 심볼은 뭐냐 쭉 보시면은 여기에 트랜슬레이션은 제가 전부 다 로테이션 90도나 트랜슬레이션은 숫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숫자로 되어 있는 거는 계산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대입해서 숫자로 하겠고요. 세타 1, 세타 2, 세타 3, 세타 6까지 6개의 요소가 사인과 코사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심벌릭 연산에서는 세타 1에 해당하는 거 코사인 사인, 세타 2에 해당하는 거 코사인 2, 세타 사인 2 해서 쭉 정의했고요.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심지어는 콤마가 붙지 않습니다. 가끔 이거 실수 많이 하는데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6에 대해서는 코사인 C6, S6, 사인 세타 6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시고 앞부분 페이지에 보시면 0H1은 H 로테이션 Z 세타 1 이걸 카피해서 여기 이제 써놨고요. 그러면 0H1은 H01이라 이름을 붙이고 로테이션 Z이기 때문에 로테이션 Z 다시 상기해 보시면 Z축은 이렇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1이 들어가야 되겠고 0001, 000, 000 트랜슬레이션은 없으니까 로테이션만 있으니까요. C-S, SC 이게 이제 로테이션 Z가 되겠죠. 이 순서대로 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코사인 1, 마이너스 사인 1, 그 다음에 00. 첫 번째 행을 그대로 쳤고요. 그 다음에 계행하고 일단 두 번째 행이죠. 사인 1, 코사인 1, 00. 사인 1, 코사인 1, 00. 그럼 0010, 세 번째 줄, 0001, 마지막 거. 그래서 H01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쉽죠? 자, 그 다음에 1H2는 하려고 보니까 세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넘버를 H12는, 첫 번째는 H121, 두 번째는 H122, 세 번째는 H123라 이름 붙이고, 순서대로 이렇게 곱을 해놨습니다. 로테이션 X가 필요한데, 로테이션 X 다시 상기해 보시면, X축은 그대로 있어야 되겠죠. 100, 00, 그 다음에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 0001, 000. 이게 이제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이 되겠고요. 그러면 90도, 마이너스 90도만큼 회전을 하라고 했으니, X축으로. 그러면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첫 줄은 1000 그대로 내려오겠고요. 0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이에요. 코사인 마이너스 90도는 0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90도는 사인 90도에 해당하니까 1이 되죠. 그 다음에 0.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그냥 매트랩 안에다 타이핑하셔도 됩니다. 사인 마이너스 90도니까 마이너스 1이고 코사인 마이너스 90도는 0. 그래서 이 순서대로 지금 보시면은 1000 여기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0010 이 행이죠. 이렇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0-100 이렇게 들어갔고 0001 이렇게 넣었습니다. 쉽죠?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0-140이니까 나머지는 111000 트랜슬레이션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0-140이에요. 0-140. 이거를 순서대로 행별로 쭉 넣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1000, 두 번째 행010-140, 010-140. 똑같죠?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에 로테이션 Z 하는데 세타 2예요. 세타 2에 대해서만. 아까 로테이션 Z는 이미 우리가 구해놨잖아요. 이걸 그대로 카피해 놓고 대신에 세타 1에 대한 것만 세타 2로 바꿔서 C1 대신에 C2, S1 대신에 S2, S1 대신에 S2, C1 대신에 C2 쭉. 이 과정을 0H1, 1H2, 그 다음에 나머지 앞서서 제가 얘기 드렸던 15개의 행렬에 대해서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에 제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420을 빼놓은 거를 발견했고, 추가했고요. 코드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드는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테스트2라고 하는 곳에 저장이 되어 있고, 어디 있을까? 맥초포의 테스트2 열어보시면은 이와 같은 코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까 보신 거하고 똑같아요. 이 윗부분에 저 주석다라는 거는 RX, RZ는 이 순서대로 카피해서 놓고서 원 각도에 대한 것만 제가 순서대로 바꿔놨고요. 자, H01, H12, H23, H34, H45 밑으로 더 내려가면 H56까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H06은 01부터 56까지 쭉 순서대로 곱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를 돌려보시면은 매트랩으로 가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매트랩에서 테스트 2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고요. 에디트 테스트 2 해서 이렇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게 6자유도 로봇에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구하기 위해서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으로 심벌리 연산을 수행한 거고요. 테스트 2 누르면 결과 벌써 나왔습니다. H06이라고 하는 행렬이 얻어지고 이 행렬은 되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4 곱하기 4 행렬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다시 보기 좋게 카피해서 다음 페이지에다 놨고요. 자, 이걸 보시면 이제 짜증이 갑자기 확 납니다. 그러니까 좀 너무 긴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너무 길어서 한 페이지에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H06은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셨던 지식 그대로 생각을 하시면은 우리가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RT01이고 마지막에 있는 요소들이 XYZ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T에 해당하는 부분이 XYZ1로 이렇게 표현될 거라서 이 부분은 몇 번이겠어요? H06 안에 첫 번째 행에 네 번째 열에 해당하죠. 그래서 첫 번째 행에 네 번째 열 X 값을 가지고 왔고요. 그다음 두 번째 행에 네 번째 값 2에 4죠. 아까 제가 매트랩에서 행렬 안에 엘리먼트 건드릴 땐 괄호 쓴다고 얘기 드렸고, 그래서 2에 4가 되겠고, Z 값은 세 번째 행에 네 번째 열 해서 H06에 3, 4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카피해서 붙여 놓으면 H06 X 좌표가 이렇게 가고, 여기 표현한 거, 이거 요 코드는 안 나와요. 그냥 제가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X 값, 이게 Y 값, 이렇게 된게 Z 값으로 표현이 됩니다. 아, 어렵구나. 이번 학기도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겠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제가 일부러 어려운 거, 어렵다기보다는 수식이 길어서 되게 짜증스럽고 좀 황망하죠. 근데 어쨌든 이 수식이 이 녀석의 X좌표, 이 로봇의 Y좌표, 이게 Z좌표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6자유도 로봇에서 이 정도의 수식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계산하면 여러분들 순간적으로 컴퓨터가 다 계산하고 초당 이 연산을, 이와 같은 연산을 초당 1000번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로봇을 우리가 나중에 원하는 대로 제어를 할수 있어서 수식이 긴건 아닙니다. 뭐 처음 보시면 되게 당황스러울 정도로 길겠지만 실제로 이 정도 수식은 별거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글자 잘라서 제가 그림 좀 밑으로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대변하는 그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게 진짜 맞나?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가상 로봇이 있고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한 다음에 가상 로봇과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 두 가지 관계를 비교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한 결과물 지난번에 했었던 제우스3라고 하는 제로3라고 하는 예제와 오늘 제가 구한 이 수식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XYZ 세 개를 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매트랩에서 그냥 카피하셔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파이썬 예제에다 갖다 붙이시면 되죠. 그래서 이 파이썬 예제는 result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여기 조금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똑같이 ex 밑에 sf 밑에 result라고 하는 그 파일이 하나 있고요. 오늘 이제 다시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어제까지는 없었는데 result를 다운로드 받아보면 FK라고 하는 Forward Kinematics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고 요거 조금 확대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작아서 안 보일 수 있어서
보시면요, 이미 좀 커서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윗부분에 이제 뭐 인풀타일에는 모듈들이 있고, FK는 각도 Q1부터 Q6까지 입력으로 들어갈 거고, 지난번부터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레디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입력은 각도로 넣으면 전부 다 모든 각도 6개를 레디안으로 바꾸고요. 레디안 수식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파이 3.14는 180도라고 배웠고요. 그래서 양쪽을 180으로 나눠주면 1도는 180분의 파이가 나오고, x도는 양쪽에다 x를 곱하니까 파이 곱하기 x 나누기 180 해주시면은 레디안이, 아 이걸 이제 도를 계산, 잠깐만요. 예, 이건 도를 계산하는 거죠. x도는 이런 라디안 값이 되겠고요. 거꾸로 수식을 바꿔서 180도는 파이 라디안이기 때문에 이게 잘 나오네. 1라디안은 얼마일까? 예, 1라디안은 파이로 나눠서 파이분의 180도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다 x배를 곱하면 x라디안은 예, 파이분의 x 곱하기 180도가 되더라 라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만들어 놓은 매크로가 레디안이라고 하는 함수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레디안은 실제로 어디 있냐면은 루프.mass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루프.mass 안에 레디안이라는 함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불러오기 위해서 제가 from 루프.mass에 임포트 별표를 했기 때문에 앞부분에 이 네임스페이스가 붙지 않고 그냥 레디안으로서 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한 파이썬 같은 언어를 쓸 때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예니까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고요. 그래서 레디안으로 바꾼 다음에 C1, S1, C2, S2, C3, S4, C6, S6 전부 다 코사인, 사인, 코사인, 사인을 다 계산을 해서 여기다 대입을 해놓고 X, Y, Z 값은 앞에 있었던 수식을 카피해서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리턴 값은 X, Y, G. 자, 그럼 이제 결과를 한번 보실까요? 이 부분에 제가 설명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모든 각도는 레디안을 써서 이렇게 바꿔놨고, C1, S1 같은 것들은 코사인 함수들 불러다가 바꿔놨고, X, Y, G 값을 리턴해서 이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했던 예제 중에 EXSF03. 예, 이 세 번째 예제 보시면은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내부에서 구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보시면 맨 처음에 각도가 다 0,0,0,0 우리 모델을 이 로봇이 이렇게 서 있다고 위로 이렇게 팔을 뻗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만든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이 로봇이 이렇게 서 있을 때 모든 각도가 0,0,0,0,0 대입하면 이 함수 그대로 불러서 디버그 할 거냐 안 할 거다 그래서 NO 불러주시면은 호모지니우스 매트릭스 0H6의 결과물이 여기 화면에 나타나죠. 그래서 0H6의 결과를 리턴 했기 때문에 코드 한번 다시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이 코드를 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포워드 키네마틱스는 이렇게 정리돼서 리턴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섯 개의 행렬을 구한 다음에 아이씨. 예, H06을 리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게 H06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H06을 보시는 요령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4 곱하기 4니까 H는 RT01일 것이고 여기 있는 3개가 여기 있는 3 곱하기 3이 로테이션. 로테이션을 하나도 안 했죠. 각도가 0,0,0,0이니까. 그래서 얘는 아이덴티티 111, 나머지는 다 0이고 0, 1.0, 10.5, 그리고 여기는 1, 호모지니어티에 해당하는 1이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게 X좌표, 이게 Y좌표, 이게 Z좌표, G좌표인데 값이 조금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제가 이 로봇을 화면에 그리기 편하게 좌표를 맞추면서 스케일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100배로 좁혀놓은 것이기 때문에 최종 결과물은 0, 1, 10.5가 아니라 100배로 곱해서 0, 100,
1050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호모지니우스 트랜스폼을 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구했던 값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로봇이 있을 때 X좌표로는 자, 이 로봇 다시 한번 띄워서 보시면 맨 아래 오리진이 보이고 있죠. 이쪽 방향, 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방향의 빨간색, 이게 X좌표죠. RGB, G는 예, Y축에 해당하고 B는 여기 안 보입니다만 이게 Z축이죠. 그래서 이쪽 앞쪽 방향이 X축, 이쪽 방향이 Y축, 위쪽 방향이 G축입니다. 그래서 이게 로봇이고 오른쪽은 지난주에 우리가 구해놨던 거고요. X축 방향으로는 하나도 안 튀어나왔겠죠. 로봇이 예, 여기 그냥 서 있으니까 이쪽 방향, 앞쪽 방향으로 하나도 안 튀어나왔으니까 X는 0 맞겠고요. Y 방향은 보시면은 요게 베이스인데 요 로봇팔이 옆으로 약간 튀어나와있죠. 그래서 Y 방향, 최종적으로 요 Y 방향 쪽으로 100만큼 튀어나와있고 위쪽으로는 요 끝단, 바로 요 부분이 요 점이에요. 0, 100, 1050이라고 하는 좌표로 갔더라 라는 것을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다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result라고 되어 있는 예제를 실행을 해보겠고요. EX 밑에 SF 밑에 result가 있고 방금 전에 우리가 카피해서 붙여다 놓은 FK를 00000 하고 대입해서 결과를 보니까 0, 100, 1050 똑같죠. 다행입니다. 예, 이 예제 할 때 저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440이라는 거를 EH3에서 제가 H23에서 빼놔가지고 이게 값이 틀려가지고 제가 다시 보니까 예, 440인가 빼는 거를 제가 놓쳤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양쪽 결과가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숫자 레벨에서 봤던 그래픽 레벨에서 여기 있던 이 좌표 값하고 오늘 저희가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심벌릭 연산으로 구한 리절트라고 하는 녀석에 있는 값이 두 개가 같더라. 예, 000 집어넣었을 땐 다 같아요. 혹시 0도라서 같을 수 있으니까 다른 값도 넣어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다른 값 지난주처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예, 우리가 대충 예, 넣기 편한 값 10도, 20도, 30도, 40도, 50도, 60도를 6개의 관절에다 그냥 예, 더미로 넣어봤고요. 제로 3에서 FK 대입해서 보시면 예, 포워드 키네마틱스 부분에 해당하는 좌표 부분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의 결과물 예, 이 결과물은 예, 계속 얘기드리지만 0H6의 트랜슬레이션 파트만 있는 요 부분을 얘기합니다.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4.579, 1.83, 8.64. 여기서 그림은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지난주에도 이렇게 했었고요. 다음에 result.fk 오늘 심벌릭 연산으로 구한 포워드 키네마틱스 수식을 넣은 부분에 이와 같이 값을 대입하면 457.95, 183.53, 864.9199. 여기는 100배를 해서 보시면은 예, 결과물이 똑같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한 포워드 키네마틱스가 예, 이 조금 더 많은 예제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만 뭐 결과적으로 보니까 여러 가지 테스트를 값들을 넣어봤더니 똑같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수식 바로 이 수식이죠. 아 짜증나는 너무 긴 XYZ는 옳구나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로봇이 이렇게 서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실험을 하실 때 보면 이 로봇의 초기 좌표는 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서 있는 게 아닐 때에는 이거를 또 그 각도에 맞춰서 변형을 시키셔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조별로 또 이 부분들을 한 번은 유도를 하게 제가 시켜볼 거고요. 그리고 유도가 잘 안 되면은 제가 수식을 드리면 그냥 그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부터 배우신 내용을 보면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내가 이해를 해서 원하는 대로 배치만 해놓으면 무언가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으로 숫자 레벨에서 좌표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앞서서 배우신 것처럼 내가 매트랩을 써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이 될 거야. 그 다음엔 이거를 매트랩 위에다가 코드화해서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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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주고 마지막에 H06을 구하면 최종적으로 X값, Y값, G값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쓰셔도 돼요. 방법은 두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구하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이거를 그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6줄, 12줄, 그 다음에 3줄이 들어가잖아요. 또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행렬끼리 곱해야 되기 때문에 15개나 되는 행렬을 다 곱해야 돼요.
이 15개가 되는 행렬을 다 곱한다는 의미는 행렬이 한 번, 하나의 행렬과 하나의 행렬을 곱한다 그러면 최소한 곱하기가 행과 열을 곱하기 위해서 4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게 16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만 16 곱하기 16, 아, 4 곱하기 16, 64번을 해야 되고요. 더하기도 64번을 해야 돼요. 그러면 곱하기 64개, 더하기 64개가 두 개를 곱할 때의 얘긴데, 나머지들을 다 해야 되니까 각각 거기다가 15번을 더 곱해서 128 곱하기 15번의 숫자가 나타나겠죠. 그럼 대략적으로 봐보셔도 128 곱하기 15번이니까 곱하기 더하기 연산만 한 1500번 이상, 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약 계산해 보면 150 곱하기 15, 15 곱하기 128이기 때문에 2000번 정도의 곱하기 더하기 연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연산 양에서 보시면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최종적인 매트의 코드입니다. 여기 보면 아무리 봐도 곱하기 더하기의 개수를 다 합쳐도 2000개가 되질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으로 하게 되면 연산량이 좀더 많습니다. 근데 그걸 미리 이렇게 구해서 코드로 넣어버리면 코드가 되게 길고 힘들어 보이지만 연산량이 대폭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연산을 초당 1000번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구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근데 뭐 컴퓨터 속도가 좋아지면 뭐 요새 좋으니까 괜찮겠지. 뭐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컴퓨터 속도는 언제나 부족하기 때문에 로봇 쪽에서는 연산량 줄이는 것도 되게 중요해져서, 왜냐하면 아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페이지 단위로 수식이 나오기 때문에, 예, 페이지가 50페이지 정도 되는 게이 로봇의 다이나믹 모델이기 때문에 연산량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봇 쪽에서는 뭐 이와 같은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구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의 사례로서 배워두셨고, 익숙해지시면 이번에 숙제는 안 나갑니다만 나중에 실험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구해보도록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 쓰게 되는 이 로봇의 포워드 키네마틱스는 일단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 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각종 예제에 쓰실 거고요. 근데 이 로봇의 초기 위치가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코드를 일부 변경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 절차는 모든 종류의 로봇 파일들을 움직이실 때꼭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맨 처음에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하고 그걸 숫자 레벨로서 뭔가 매트랙 같은 툴이나 또는 파이썬에서 테스트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심벌링 레벨로 바꿔서 포워드 키네마틱스화한다. 이게 로봇 구동하기 전에 맨 처음에 필요한 기본적인 동작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조금 느슨하게 간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용한 간단한 숙제 하나만 제가 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뭔가 컨셉을 이해하시라고 지난번 거 갑자기 2자유도 하다가 6자유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너무 힘들게 느껴지실 수 있어서 3자유도급 로봇8에 대한 수식 유도하는 것저 한번 예제로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이 로봇을 보통 우리가 푸마라고 합니다. 푸마. 푸마 로봇들. 이 유형을 푸마라고 부르기 시작한 지가 꽤 오래돼서 이걸 그냥 푸마라고 하는데, 이 로봇을 잘 보시면 맨 이쪽 축에 이렇게 회전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서 이쪽 축에 이렇게 회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엘보 파트 또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겨 있는데 허리가 이렇게 회전을 하고요. 이쪽 방향으로. 그 다음에 어깨가 이렇게 회전을 하죠. 이쪽 방향 하나. 그 다음에 엘보 파트가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 그래서 회전축을 보시면은 이쪽으로 회전하는 거 그림 하나, 이렇게 회전하는 거 그림 하나, 이렇게 회전하는 거 그림 하나. 그래서 축이 하나, 둘, 세 개. 사실은 요 끝단에 추가로 세 개의 조인트를 더 달아놓으면 이제 6자유도 로봇이 되는 거고요. 6자유도 로봇 중에서 손목 파트를 빼버리고 나면 세 개의 회전축만 남는 거고요. 우리 로봇, 우리가 실험에서 쓸 로봇을 다시 한번 똑같은 관점에서 보시면 얘도 역시 푸마 로봇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허리가 이쪽 축 방향으로 회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축 방향에 하나, 그 다음에 이쪽 축에 엘보 파트. 근데 우리 로봇은 이제 손목 파트가 더 들어가서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해서 세 개가 더 추가가 됐기 때문에 6자유도가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을 빼버려서
그냥 이렇게만 움직인다면 여기는 아무것도 움직임이 없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1번, 2번, 3번이 회전하면 푸마입니다. 그래서 이 로봇도 역시 푸마 타입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숙제로 한번 해보실 거는 이렇게 복잡한 육자유도는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요. 간단하게 일단 이러한 그 삼자유도로만 구성을 하고 손목 파트는 빼버린 푸마 타입 삼자유도 숙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쫓아 들어가 보시면 EX 밑에 SF 밑에 킨, 키네마틱스를 구하는 부분으로 1번 예제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풀코드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씨, 이게 축을 내가 어떻게 정해야 할까? 축 난 이렇게 할래.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그대로 그림 그려져 있죠. 여기가 이제 조인트 오리진 첫 번째이고요. 올라가서 나는 Z축으로만 회전할래. 그래서 첫 번째 세타원을 Z축 회전할 거야. 해서 이렇게 붙여놨고요. 그래서 여기서 Z축, 파란색이죠? 올라갔기 때문에 그대로 올라간 다음에, 여기에 있는 RGB가 그대로 올라간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은 연두색 보이시죠? 자, 여기 연두색, 빨간색 뒤에 연두색이 살짝 보입니다. 이쪽이 세타2로 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한 다음에 다시 세타3로 연두색을 통해서 회전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회전하니까 그림이 이렇게 나타났죠. 되게 유심히 보셔야 돼요. 색깔을 잘 보세요. 이거 그대로 보면 파란색을 따라 올라간 다음에 연두색으로 회전을 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돌아가 있죠. 그 다음에 빨간색을 따라서 이동했고 그대로 이동한 다음에 연두색이 다시 회전하니까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그림이 돼서 빨간색이 이쪽, Z축이 여기고요. 다시 X축을 따라서 이동하니까 끝단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이 예제가 EXSF의 킨1에 있고요. 순서대로 보시면 위로 올라갔잖아요. 위로 올라갔는데 밑에서 파란색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야 되니까 로테이션 Z축, 파란색이 Z축이니까 세타1 해줬고요. 올라가야 되니까 Z축을 따라 올라가서 트랜슬레이션 00L1, L1만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기에서 녹색 축으로 회전하니까 녹색은 Y축이잖아요. 그래서 Y축 세타2 회전. 그 다음에 빨간색을 따라서 이동해야 되겠죠. 그래서 빨간색이 X축이니까 지금 보시면 이 빨간색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했으니까 L200 트랜슬레이션. 그 다음에 세타3만큼 회전해야 되는데 녹색 축을 토대로 해서 회전하니까 로테이션 Y, 녹색은 Y니까. 그 다음에 빨간색을 따라서 이동하니까 트랜슬레이션 빨간색은 X값이니까 L300으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 그림을 보시고 이걸 유도할 수가 있다면 그대로 타이핑 하시면은 예, 킨1, 키네마틱스 1의 예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코드 레벨에서 보시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에 예제 보시면 포워드 키네마틱스 FK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방금 전에 했던 절차 그대로 로테이션 ZQ1, 트랜슬레이션 로테이션 Y2, 트랜슬레이션 L2, 로테이션 IQ3, 트랜슬레이션 X방향으로 R3. 그래서 순서대로 공급하고 J1, J2, J3, J4라고 하는 예, 이 윈도우 안에 있는 오브젝트의 트랜스포메이션에다가 각각의 매트릭스를 다 넣었더니 최종 결과물이 나온 겁니다. 결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에디트 EXSF의 킨1, 키네마틱스1이라고 하는 예제 호출했고, 자, 보시면 여기 F5번 이제 눌렀고요. 한 번 더 눌러서 실행하면 화면 이렇게 나오겠고요. 화면 확대는 쉬프트 위아래입니다. 쉬프트 키 누르시고 왼쪽. 자, 그 다음에 지금은 지금 다 원점에 있었는데 FK000 하고 부르니까 이제 축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펼쳐져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각도를 10,00, 첫 번째 각도를 이렇게 허리를 움직였죠. 그래서 위에서 보시면 로봇이 이렇게 움직인 것들 보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0도만큼 가니까 조금 더 많이 돌아가 있고요. 자, 다시 원점으로 회복해서 돌아와 있고, 이 상태에서 이제 옆에서 보시고요.
여기에 이제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 좌표도 10, 02, XYZ가 표현되어 있고, 두 번째 각도를 20도만큼 회전해 봅니다. 그랬더니, 어? 자, 두 번째 각도를 20도 회전했더니 밑으로 내려갔어요. 왜 그럴까요? Y축이 저쪽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움직인다고 Y축 방향을 제가 얘기 드렸었고, 그래서 마이너스 20도 넣으니까 이제 위로 올라갔고, 이쪽에 있는 세타 3도 저쪽을 향하고 있는 Y축으로 회전해야 되니까, 예, 플러스, 마이너스 30도 넣으면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각을 넣으면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들, 예, 마이너스 30도 넣으면 이렇게 회전했고요. 저쪽 반대쪽에 Y쪽이 있는 거 생각하셔야 되겠고.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너무 예제가 빨리 흘러가서 제가 설명하는데 조금 힘들었는데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서 보시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세타 3에 해당하는 거죠. 세타 3를 30도만큼 회전하겠다 하면 Y축은, 예, 이게 이제 축이잖아요. 저쪽을 향하고 있고 이렇게 도는 거 오른손 법칙으로 돌아야 되죠. 근데, 예, 오른손 법칙이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30도를 돌리게 되면 이 녀석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죠. 이 상태 Y축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30도를 회전하게 되면 이 팔은 내려갔던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값을 넣으면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축이 이쪽에, Y축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오른손 법칙을 따라서 플러스 30도 하면 이제 내려가겠고요. 마이너스 30도 하면 올라가는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쉽진 않은데, 예, 여러분들이 한번 이 예제는 돌려보시면서 각도에 대한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지축 회전, Y축 회전, Y축 회전으로 되어 있어요. 예, 이게 이제 키네마틱스 1이고요. 이 똑같은 구조를 다르게 한번 만드는 게 여러분들의 네 번째 숙제입니다. 숙제가 또 나오죠. 이번에 좀 쉽게 제가 꾸미고 있는데. 숙제 2에서는요, 숙제 네 번째에서는 축 구조를 제 마음대로 다르게 다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짜증이 좀날수 있습니다. 예, 이곳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기본 자세가 똑같은 품마로 보신데, 품마로 보신데 위쪽을 향하는 걸 초기 위치라고 잡았어요. 그리고 좌표계를 보시면, 예, RGB 원래 여기에 X축인데 X축, Y축, G축이 될 텐데 그걸 뉘어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축을 이쪽으로 X 방향으로 돌려놨기 때문에 Z 값이 여기 하나가 새로 생겨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팔은 이렇게 푸마 타입을 위로 세워놓은 거를 초기 위치로 잡았어요. 그래서 000이 아니라, 아까 000은 이렇게 된 상태이고요. 0도, 마이너스 90도, 0을 넣었더니, 이제 아까 보시는 그림하고 비슷한데, 예, 여기에 보시면 RGB로 표현되어 있는 XYZ 값이 완전히 다르죠. 앞에 예제하고 다르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첫 번째, 이쪽 위에 Z축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눕혀놓고 시작을 했어요. 이쪽 방향을 조인트 1에 먼저 X축 방향으로 90도 회전하고 그 다음에 팅팅팅 세워서 올라가서 동작은 굉장히 유사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문제를 일부러 꼽을까요? 이게 문제를 꼽았다고도 볼수 있는데 이 구성하고 똑같이 되도록 여러분들은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해서 만들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숙제 네 번째가 되겠고요. 실제 로봇은 그 위치가 이렇게 된 거를 이걸 초기화해서 로봇을 판매하는 업체도 있고요. 이걸 초기화하는 업체도 있고 이렇게 된 거를 초기화로 잡은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된걸 초기화로 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봇들에 따라서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들을 마음대로 바꿔놓고 그다음에 그 위치를 초기화 위치로 잡기 때문에 얘의 경우에는 000 넣으면 그냥 이렇게 위로 향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뭔가 축들이 일반적이지 않게 일부러 제가 90도 회전을 시켜놓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처럼 움직이게 하려면은 뭔가 잘 생각을 하셔서 숙제를 푸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4번 타입은 예제가 없고요. 키네마틱스 1을 수정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예제처럼 만들어 갖고 오시는 게 숙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동영상 보시면서 제가 얘기 드리겠고요. 원래 앞서서의 예제하고 다르게 이 녀석은 시작하자마자 팔이 위쪽을 향하고 있고요.
자, FK000을 넣으면은 로봇이 위를 쭉 향하고 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 자, 지금 보시면 위로 쭉 향했는데, 무언가 이 부분에 각도가 있고, 이 부분에 뭔가 각, 요, 코디네이트들, XYZ가 뭔가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유사하게 만드시면 되고요. 이때는 파란색이잖아요. 세타2하고 세타3를 회전하는 것이 전부 다 예, Z값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는 Y값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까 Y축 회전이었잖아요. 지금 보시면 다 세타2, 세타3가 Z축 회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기 위치를 바꿔놓고, 그다음에 조인트 1의 경우엔 파란색이 지금 이쪽 방향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자마자 90도 꺾고 나서 예, 이렇게 빌드업해서 쌓아 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애매한 숙제가 될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식으로 각도를 만들 수 있을까 하고 여러분들이 맞춰 보시는 것이 이 숙제의 목표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기 드리면은 4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녀석을 키네마틱스 1 예제를 토대로 해서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바꿔서 갖고 오시면 되겠고, 5번의 경우에는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이 바뀌었기 때문에 심볼릭 연산의 결과물도 바뀔 거예요. 심볼릭 연산을 매트랩을 이용하셔서 XYZ를, 아까 제가 구한 거 있죠? XYZ. 어디 갔어? 예, 이런 스타일로. 얘는 6자유도니까 복잡하지만 3자유도급은 조금 쉽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찾으실 수 있는 XYZ에 대한 값하고는 이 좌표를 제가 바꿔놨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찾으시는 값하고 이 현재 요 상태로 되어 있는 값하고는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그냥 인터넷에서 카피하셔서 여기 XYZ 구하시면은 이 결과물하고 달라질 거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인터넷하고 똑같이 그냥 카피해서 여기다 붙이신 분들은, 또는 다른 수업 자료에서 붙이신 분들은 이게 답이 아니기 때문에 빵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숙제를 내주는 이유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토대로 해서 이 과정을 실제 해보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카피해서 붙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좌표계를 제가 비틀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해서 구하시도록 하는 게 숙제가 되겠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잠깐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뒤에 그 롤피치 요라고 하는 손목 부분을, 우리가 6자유도 로봇을 다뤘기 때문에 손목을, 롤피치 요를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것들이 잔뜩 나오면 어려우실 수 있어서 컨트롤 쪽을 좀 쉽게 잠깐 다루고, 그다음에 컨트롤 이슈에 대한 거 어떻게 할지 조금 얘기 드리고, 그다음에는 컨트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봇을 움직일 때는 컨트롤을 모르고서는, 여러분들 컨트롤 직접 안 하셔도 컨트롤이라고 하는 속성을 이해해야 로봇이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가 있는 요소들이 있어서 컨트롤에 대한 소개를 좀 하고, 네, 다시 뒤쪽에서 롤피치 요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네, 다음 컨트롤에 대한 네, 시작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